IMF 때좀 굉장히 힘드셨어요. 뭐 우리나라 네. 직장인들 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리무리해서 유학비를 대시다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아버지가 이제 손이 다 묶였다.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돈을 못 보내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졸업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끝나고부터 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식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쌀 한 가마를 이제 그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코리아타운에 거기서 사고 그다음에 고추장 한 통을 샀어요. 그다음에 쌀 한 줌 끓여가지고 고추장 비벼 먹는 것 같아 1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내 사정을 알고 참기름 한 병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참기름 두 방울. 베리에이션이네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생활을 하다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쓴 거예요. 어제 거를 한국 출판사에서 보냈는데 빵 터져가지고 공부의 기술. 예, 다시 학교 다 다니고. 근데 그 베스트셀러로 돈을 꽤 벌었는데 2년 만에 당진했어요? 예, 제가 뭐 돈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생각이 이런 거죠. 계속 그렇게 들어오겠구나. 평생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피아노를 너무 배워보고 싶었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서 일단 스타인웨이 미니 그랜드를 하나 샀어요. 진짜? 피아노 얼마 줬어요? 피아노는 4천만 원. 새 거? 네. 4천만 원이요? 네. 스타인웨이 미니 그랜드를 사고 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집도 없는데 피아노 뒀어요? 피아노부터 샀어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뉴욕에서 이제 막 월세 그 350만 원 하는 비싼데? 예, 집을 갖다 이제 딱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뉴욕에 있는 동안에 좋은 옷도 입어보자, 뭐 미셸랑 무슨 이렇게 별 달려있는 음식점에서 밥도 먹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내가 집을 사봤으면 몇십억일 텐데 이렇게 했더니 최고로 어머니한테 감동받은 게 그 대목이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잘 썼어. 그렇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20대 그런 돈 가지고 계속 네가 저축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봤자 도전의식만 없어지고 사람만 나태해지고 그 경험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대에 너밖에 없을 거야. 정말 잘한 거다. 아니 써봐야 느껴요. 날려봐야 느끼지. 굉장히 많이 날렸어. 많이 날렸는데 근데 엄청난 소리. 많이 날렸어. 엄청난 소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조그만 집에서 살고 굉장히 검소하게.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또.